네,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눈꺼풀이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아이고, 조금 잠깐 한번 터치해 볼게요. 살짝만. 아이고. 이거 혹시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이게 한 3일 정도 되셨으면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아, 그래요? 점점 많아진 거예요? 아, 그러면 요즘 좀 유행하는 스트레스성 굳은살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피부가 약간 각화되는, 딱딱하게 되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발뒤꿈치처럼, 그렇게 식으로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게 얼굴 피부에 나타나는 게 요즘 조금 유행이에요. 네. 스트레스도 있고, 스트레스가 높은데, 요게 또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으면 쉽게 옮아요. 네. 일단 이건 제거를 빠르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네, 오늘 바로 제거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조금 걱정되는 일이나 이런 거 많으셨어요? 그러셨구나. 조금 많이 단단해졌음과 동시에 이게 아무래도 눈이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부위다 보니까 요 쌍꺼풀 주름 라인을 타고 또 갈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이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니까 최대한 빠르게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보통은 이렇게 광대뼈 쪽이라던가 아니면 요 입술, 입꼬리 옆쪽쯤에 옆볼, 요 아래쪽 볼, 요런 데좀 많이 생기고 조금 티가 나게 미용적으로 더안 좋아 보이는 부위는 이마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인상을 쓰거나 표정을 지을 때마다 많이 갈라져서 그 각질들이 네, 근데 또 이마도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눈꺼풀은 진짜 많지 않은 케이스여서 일단 빨리 제거를 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발뒤꿈치 각질 제거하듯이 제거를 해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갈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처음에는 일단 진동을 이용해서 기계로 갈아줄 거예요. 얼굴에 닿는 거라서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뭉툭하고 둥근 도구를 사용해서 갈아줄 건데 이게 굳은살이다 보니까 전혀 아프지도 않고 얘가 이렇게 피부에 닿는 느낌 자체도 거의 없을 거예요. 다만 진동 소리가 조금 싫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최대한 크지 않은 도구이긴 한데 소리가 그래도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다 하시면 제가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눈잘 감고 계세요.
힘드세요. 잠깐 멈출까요? 눈은 뜨지 마세요. 제가 한번 털어드릴게요. 네, 눈 떠보시고. 진동 많이 불편하셨어요? 간지러워서 그쵸? 조금 간지러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도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속눈썹 같은 것도 좀 건드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원래 눈꺼풀 피부라고 하면 그 겉에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도구를 사용해서 갈아내면서 요런 경계 부분에, 그러니까 맨 피부로 아직 남아있는 부분도 살짝살짝 닿긴 하거든요. 이게 상처가 나거나 그렇진 않아요. 날카로운 건 아니라서. 근데 약간 간지러울 수 조금만 더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파일들로 갈아낼 거라서,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눈 감아보시고. 그대로 감고 계시고, 다시 한번 털게요.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아까보단 조금 얇아진 것 같죠? 그 층이. 네, 마저 더 갈아볼게요. 이번에는 이걸로 눈 감아보시고, 이거는 양쪽을 동시에 제가 할 거예요. 네. 일단 먼저 동시에 좀 하고. 가장 눈에 볼록한 부분, 여기.
여기가 가장 많아서 그냥 동시에 한번 하고. 하고 나면 진짜 많이 얇아져서 아까랑 확실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즘엔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식사라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네, 그럼요. 이게 또 스트레스 해소의 일부가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의사로서 건강한 식단, 영양소를 잘 갖춘 식단을 잘 챙겨 드시라고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많고 그럴 때일수록 또 바쁘고 이래서 그런 거니까. 차라리 조금 몸에 덜 건강하더라도 배부르게 맛있는 거 드세요. 스트레스 조금 덜 받게.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뭐 잠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게 먹는다고 막 아주 치명적인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또 했다가 언젠가 또 건강한 식단도 한 번씩 먹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무조건적인 건강한 식단보다는 끼니를 거르시지 않는 것부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이신지 알죠? 네. 자, 이렇게 좋습니다. 그대로 감고 계시고 눈 한번 다시 떠보시겠어요? 그쵸? 아까보다 훨씬 얇아져서 편안하시죠? 지금은 잘 갈아서 이제 그 경계선 라인 쪽이나 이런 애들이 좀 각질이 많이 일어났는데 떼었을 때 피부를 자극시키는 그 정도 애들도 안 건드릴 거예요. 그거 말고 아예 지금 떨어지기 직전인데 간신히 붙어있는 몇 개의 각질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살짝 떼어낼게요. 아무 느낌도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잘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도 안 아프시죠? 이쪽도 이렇게 건드려서 톡 건드려서 톡 건드려서 톡 건드려서 톡 건드려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각질을 갈아낸다기보다 약간 매끈하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방금 떼어낸 각질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계선 이런 데를 좀 매끄럽게 해서 경계가 좀 옅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그 두께감이 적어진다기보다는 거슬리는 이물감이 좀 적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갈아내가지고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해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고 이게 아주 아주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감았다 떴다 하실 때 불편한 거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따갑거나 좀 긁고 싶을 정도로 가렵거나 그렇진 않으시죠? 간질간질한 거 말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한번 털어드릴게요. 그대로 감고 계세요. 한번 닦아드릴 거예요. 가볍게 미스트 뿌려서 닦아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룸 사이에 각질 가루가 남아있지 않게 이제는 스틱 타입의 보습제를 발라드릴 거예요. 눈 감아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굴려서 보습감을 충분히 넣어줄게요.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도록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맞는데 그 중에서도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한테 더 자주 잘 나타나요.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하면 좀 쉽게 말라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눈꺼풀에 이미 생겼으니까 눈꺼풀까지도 보습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마무리로 오일 살짝 얹어드릴게요. 롤링해서 얹어줄 건데 그렇게 많이 얹지 않을 거예요. 좋습니다. 흡수시켜 드릴게요. 잘. 자, 퍼프로 두드려 줄게요.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
잘 흡수되라고 두드려준 것도 있지만 너무 넘치게 발린 게 불편하지 않도록 퍼프에 흡수시켜준 것도 있거든요. 눈 한번 떠보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깜빡해보시고 네, 그 다음엔 조금 빠르게 깜빡깜빡깜빡깜빡해보시고 어떠세요? 처음에 병원 들어오셨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약간의 이물감은 남아있을 수는 있긴 한데 지금 아주 두텁게 보습을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남아있는 것들도 떨어질 거예요. 세안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자면서도 떨어질 거고 점차 더 없어질 거니까 억지로 긁어내거나 떼어내거나 하지는 마시고 평소처럼 세안하시고 보습제 바르실 때 로션, 크림 이런 거 바르실 때 눈두덩이에 한 번씩만 더 발라준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조금 보습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면 아마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생긴 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당연히 안 받을 수 없겠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적게 받는 거 혹은 받았더라도 잘 해소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좋아하는 사람,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마음이 좀 릴렉스 될수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한테 맞는 걸로. 네, 오늘 따로 약이 처방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거 처음 생기신 거죠? 처음 제거한 거고 이렇게 잘 없어지면 이제 다 치료가 끝난 거라서 약은 처방되는 게 없을 거고요. 혹시 추후에 더 두껍게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병원 와서 제거도 하시고 약물 치료도 조금 들어갈 거니까 상태 한번 잘 보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보습 관리 잘 해주세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푹 쉬세요. 네, 감사합니다.